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최근 동향부터 시원하게 보겠습니다. 신촌수 마이파크가 23년 3월 4일에 거래가 됐습니다. 1015세대 2019년 아파트로 신축급입니다. 마용성의 마포구에 위치해 있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2호선 신촌역, 6호선 광흥창역, 경의중앙선 서강대역까지 입지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84B타입 기존 최고가는 2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1년 12월 달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거래가 거의 없다가 23년 1월 달에 15억에 한번 거래가 됐습니다. 그 후에 얼마 전에 또 16억에 거래가 된 겁니다. 15억은 5층, 16억은 15층 이렇게 됩니다. 대략 최고가 대비해서 30% 하락했다가 최근 거래는 26% 수준입니다. 요즘 부동산 바닥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고 바닥을 다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1억 올랐다. 이제 다시 상승하네. 제가 일희일비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고 같은 평형, 같은 타입, 같은 층이라 해도 매도하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송파구로 넘어갑니다. 송파 현재 3대장 엘리트, 그 중에 트리지움입니다. 현재 대장일 뿐 미래의 대장은 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3696세대 메머드급이고 2007년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 세내역과 9호선 삼전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전용면적 84타입, 기존 최고가는 24억 5천만 원에 있었습니다. 2021년 9월달 거래입니다. 전체적으로 뜨문뜨문 거래가 있으면서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17억대까지 찍었다가 가장 최근 거래는 19억 7천만 원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 마이너스 28% 하락했다가 가장 최근 거래는 마이너스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최근 최저가에서 2억 정도 급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전형적인 바닥 찍고 반등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7년 전 한번 보시면 2016년에는 9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24억대까지 가는 데는 약 5년 정도 걸렸습니다. 5년 만에 정말 엄청나게 폭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미 기존 가격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때 가격을 한번 보면 2018년은 15억에서 17억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2018년 9월 달 한 달만 보더라도 9월 한 달 안에 가격이 15억에서 17억 4천만 원대까지 가격 차이가 나면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안에 2억 이상의 뭐 차이가 나는 거래는 늘상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가격 변동이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하는 건지 아닌지의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격대가 적정 수준인지도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동구로 넘어갑니다. 길동 우성 2차 811세대이고 1994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얼마 전 일반 분양이 있었고 꽤 좋은 결과가 나왔던 강동 헤리티지 자이와 가깝습니다. 리모델링 이슈가 있고 수직 증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면적 84타입이 기존 최고가는 1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달 거래가 있었고 가장 최근 거래는 23년 3월 달에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은 마이너스 37%입니다. 2016년도에는 4억 중반대 가격을 형성했었는데 이게 11억 7천만 원까지 가는데 이것도 5년 걸린 겁니다. 지금 거래된 가격은 2019년도 가격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거래 내역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이 이야기는 누가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이지리아 은행, 2번 카메룬 은행, 3번 한국은행. 정답은 3번 한국은행입니다. 설마 한국은행이 그런 식으로 부동산 전망을 했을 리 없다라고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문제 하나 더 이어서 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곧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끝나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뭐 이런 데인데 이곳들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해제하는 권한은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연장할까요? 아니면 해제할까요? 이 정답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답도 모르면서 왜 문제를 내고 그래? 나 놀려?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서울시가 연장을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 만약 연장을 해준다면 그거는 집값을 더 하락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어려운 거는 그냥 다 패스하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갭 투자가 안 됩니다.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전에 지자체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면 집을 사거나 팔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해제해 주게 된다면 집값이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기존에 서울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 투기과열 지역에서 해제를 해줬더니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이 살짝 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 초 금매가 그리고 나서 소진이 되니까 호가가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일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지역 아파트 중에는 한 달 새 몇 억씩 차이가 나는 오르는 거래가 있었던 것도 실제 일이 됐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애써서 외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국지적으로 상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몇 억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지만 또 어느 지역은 호가만 오르고 계약은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디는 최저가 거래 후에 오르지 않고 비슷한 가격에 또 거래가 되거나 오히려 더 내려서 가격이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된 곳도 있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상황이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각기 다른 혼란한 부동산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진시황이 나타나서 싹 다 한 방에 정리하고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한 것처럼 이 혼란의 시기도 정리가 될 겁니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을 때 그 영향을 이미 받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현재 4월 27일 과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아 귀찮아 그런 거 챙겨볼 시간이 어딨냐?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분이 계신다면 부동산의 비밀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고 참고로 1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집값은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이야기를 금지하는 채널이지만 진보, 보수, 여권, 야권 이런 거 다 떠나서 순수하게 워딩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전 정권의 과실을 살짝 부각시켜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건 2017년에서 2018년에 부동산 가격대를 추구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순 립서비스일지 아니면 정말 그럴 의지가 서울시장님께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대는 주로 2020년 가격대까지 내려온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할지 아니면 2017년에서 18년 가격대까지 내려갈지 이건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앞선 퀴즈 문제였던 올해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한국은행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진짜 그렇게 보고 있는 걸까? 2023년 3월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중에 최근 부동산 부문 관련 리스크 평가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거 다 패스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0년 이후 소득과는 별개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이걸로는 아직 부족하다. 소득 대비 더 하락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크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거다. 또 이 소리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부채를 축소하려는 그런 의지가 점점 강해져서 결국은 갭 투자자들이 집을 처분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좀 듭니다. 첫 번째, 그럼 2020년은 소득 대비 집값이 과연 맞는 수준이었을까? 적당한 수준이었나? 2020년도 사실 소득 대비 집값이 적정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또 2018년은 어떨까? 2018년도 마찬가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딱 집어서 말한 건 아니지만 내용을 종합해 보고 동시에 지금의 부동산 가격 수준을 2020년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아무튼 지금보다는 더 내려간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 가격 하락 기대 심리가 크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거다란 이야기. 집을 살려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달, 2월달 아주 잠깐 반짝은 했지만 뭐 현장에서도 제가 느끼기에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이 부동산 바닥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 아무도 안 살 때 그때 사야지. 남들 다 살려고 덤비면 그때는 이미 올라 있어서 별로야. 골라 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니까 지금 사. 어떤 이야기가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